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아프게 되면 온통 신경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새끼발가락이 아프다든지 새끼손가락이 아프게 되면 그 발가락 손가락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온 신경이 그곳에 집중이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집중력을 가져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산만하고 흩어져가지고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게 되면 온통 그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난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반추해 본다는데 고난의 유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 길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욥기의 거의 끝머리에 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고난이 항상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의미한 것만은 아닙니다. 욥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승화된 그런 고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두 번째 대답. 욥기 42장 5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마침내 욥기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욥기 1장 2장은 서막입니다. 그리고 42장 7절로부터 17절은 종장입니다. 이 서막과 종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42장 7절로부터 17절 이 종장 그 가운데를 딱 열어젖히고 시문 운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몸통 부분이 친구들과 설전을 벌이는 이야기, 엘리후가 나타나서 연설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이 두 차례 욥에게 질문하시고 또 욥이 대답하는 장면 다 몸통 부분입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는 이제 욥기 끝머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욥이 탄식하기도 하고 새 친구와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능글능글 맞고 또 유들유들한 엘리후까지 나타나서 연설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고 욥의 귀를 팍 죽이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욥의 결론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왜 부조리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비례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죠. 만일 욥기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제시한 채 끝났더라면 욥기는 밋밋한 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건 설명이 없이 open ended question, 앞으로 계속해서 두고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수수께끼다, 이걸 남겨두는 것이 욥기에 더 위대한 고전이 될 만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대신에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유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총의 자유 앞에서는 인간이 겸손해야 된다. 왜소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 중심으로 해석해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끝머리 와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두 차례나 송곳같이 예리한 질문으로 그동안 욥이 계속해서 보여왔던 독선, 지나칠 정도로 불경스러울 정도의 자기 의의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 욥의 짧은 지혜로, 짧은 능력으로 그 우주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신비를 알 수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는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욥은 자기중심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욥기 42장 1절로 6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격렬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저항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고 집요하게 따지기만 했는데 숙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일치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시건방을 떨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겪는 부조리한 고난도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어떤 신비, 자유의 섭리 한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신비의 계획 중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려들었다. 사과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새 친구와 다를 바 없이 도덕적 인과율이라고 하는 좁은 틀 안에서 고난과 악의 문제를 봤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죠. 자, 5절 6절 말씀이 두고두고 묵상해야 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귀로 듣다가 눈으로 주 하나님을 뵙는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친구들이 해주는 말, 옛날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정통신학, 인과응보론, 귀로만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을 이제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직접 본다는 고백을 합니다. 새 친구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엘리후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속 들려주었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신의 생생한 체험 안에서 직접 뵙게 됐다는 말이죠.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위대한 정통신학, 금과 옥조와 같은 교훈이 가득 차 있는 그 신학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귀로 들은 것일 뿐이지 그것은 오히려 욥에게 더 답답함, 혼란만 가중시키고 반항심만 불러일으켰는데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눈으로 뵈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 자신을 알게 되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유와 주권, 은총 안에서 이 세상을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다스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마침내 체험하게 됐습니다. 욥에게 새로운 신앙의 시야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했던 과거의 자세에서 벗어나 사탄이 그토록 의심했던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아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자, 귀로 듣다가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 뵙게 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까요? 요즘에 교인들이 천국에 가면 귀와 입만 둥둥 떠다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굉장히 좋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치고 말 못한 사람이 없다 그러죠. 청산유수와 같이 말은 잘하는데 체험과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은 그동안 격렬하게 자기가 들은 지식만 가지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눈으로 생생한 실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인가를 마침내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체험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올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욥이 마침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짧았고 또 자기 자신의 한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의 신비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항하고 도전해봐도 그것은 짧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감히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신비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 줄로 압니다. 콩 심은데 꼭 콩나는 그런 세계, 단순한 세계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전혀 우연의 세계,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 용서와 구원, 하나님 은혜는 도덕적 인과율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 은총의 신비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